자, 오늘 족발입니다. 드디어 딸을 재우고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위스키는 딤플십입니다. 요 보시면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금박도 완전. 그리고 위스키 일상, 이제 커먼 그라운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고급 술을 많이 드시는데 평소에는 정말 딤플십이를 엄청 사랑하고 즐겨 먹는다 하더라고요. 술랑도 한번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덤으로 라프로익 25년. 이거는 또 다른 컨텐츠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빈티지다. 금박이 다 뜯어졌어요. 와, 시계 봐봐라. 시계도 보면은 그러니까 귀여워요. 뭐 와, 시비 꺼내 봐봐. 이제 시리가 보면 여기는 이런 줄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금줄. 이거는 없어. RFID. 이 가격이 엄청 싸. 12,500원 샀어, 내가. 데일리에서. 구형인데 한 25,000원 그 정도 형성되더라고. 남대문 시장에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금액은 물어보기 그래서 일단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렌디드 그냥 다 섞은 거야. 고리, 그 외에 수입, 곡물. 수입 업체도 똑같네. 예전엔 이란 이란 먹은 거 항상 싱글 몰트. 보리를 원료로 한걸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블렌디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렌타인 같은 거. 오케이? 야, 장사 잘했는 것 같아. 이거 경기도였었는데 서울로 옮겼네. 서울로 옮겼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경기도 부바르 고백리 시골에 있었고 시골에서 서울로 영등포 갔네. 많이 팔았네. 야, 많이 팔았다. 저희 족발이랑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먹어야 될거 맥주. 두루두두 오늘 트레비어 가서 산. 제가 아까 한잔 먹어봤거든요. 아, 일단 맥주부터 한잔 시원하게 하자. 이거 약간 뭐 막걸리가 제거렸네. 괜찮아. 향 좋나? 좀 시트러스한 그런 향이 있지 않나? 그래, 고급 단어는 모르겠고 먹어보자. 상큼하고 과일 같은. 와, 야, 근데 비빔면을 한번 비벼놓고. 와, 맛있겠는데 그래도. 아, 지금 개 배고프다. 아, 와, 갑자. 짠! 짠! 근데 상큼해서 이게랑 어울릴 것 같은데. 오, 맛있는데 그래도. 깔끔하네. 바이젠 후레쉬. 이거는 그냥 바이젠. 자, 짠! 와, 그냥 한 번 딱 먹고 바로 물어. 이거 먹고. 먹고, 이거 넣고, 또 먹어. 야, 아. 이제 이어서 형님 먹어야지. 살짝 입이 있을 때, 안주가 좀 있을 때. 그럼 우리 이제 바로 위스키도 같이 오케이. 한번 먹어보자고. 구형이랑 신형이랑 비교를 해보자. 구형. 돌리면 되나? 응. 아니지. 뜯어야지. 그냥 돌리면 뜯어질 것 같은데. 돌려볼까? 안 뜯지. 아. 안 뜨지네. 너 위에 뜬 거 없나? 없어. 오, 진짜네. 되게 뜯기 불편하게 해놨다. 진짜 옛날 방식이다 이거. 어, 뜯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뜯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형태입니다. 어, 그게 없네. 코르크가 없네 이거는. 그 이제 가성비잖아. 아. 근데 신형은 이렇게 뜯기 좋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해서 서울로 갔다니까. 확실히 이 저렴한 티는 난다. 그래? 좀 뭔가 고급지고 그런 느낌은 전혀 없지, 당연히. 그런 것까지 바라면 안 되지. 근데 요런 것도, 요런 디테일도 보면 약간 좀 촌스럽잖아, 지금 보면. 맞지? 근데 없는 게 훨씬 낫다, 이거. 뭔가 이거 수박 그거 같다. 좀 금 색깔로 해가지고 고급지게 보이려고 한것 같은데, 지금 감성에서는 좀 촌스럽다. 근데 뭐 까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느낀 그냥 감정이니까. 근데 색깔도 달라, 지금. 진해. 근데 이게 병에 의해서 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 부어봐야지. 그래. 내가 부어서 니한테 줄게, 그냥. 신형이 오른쪽이다. 저번처럼 또 이상하게 헷갈려가지고. 다 흐른다. 그냥 지금 향은 위스키 향이야. 웬 구형.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니도 빨리 감사하다 한 말 하더라. 잘 먹겠습니다. 색깔 어떤 거 같노? 색깔은 그러면 좀 진한데. 신형이 좀 진하네. 어, 다르네. 병 색깔이 아니네. 진짜 다르네. 진한 게 신형이고. 어? 다르다. 구형이 더 센데? 응, 세다. 왼쪽이 더 센데? 구형이 좀 세다. 밀봉을 잘 해놨네. 오래돼도 한 개도 안 날아가고. 그렇고 없어도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이게 원액이 더 세겠지. 아니 구형이 더 세다니까. 그러니까 구형이 더 세잖아. 내가 생각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건 완전 그냥 내 피셜인데 우리 옛날에도 소주도 옛날에 쎘잖아. 도수가 높아서. 아, 그럼 도수가 높아서 센 거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취향일 수 있어. 이 구형 때는 이런 향이 좀 진한 먹어보자. 걸 그래. 먹어봐야 된다. 그때처럼. 그 뭐였나 우리 발베니. 신형이 많이 연하다. 그러면 신형부터 먹어봐. 짠! 짠! 좀 돌리고. 와, 신형은, 와, 내가 센 것만 먹다가 이거 보니까 물 같다. 이게 몇 도라고? 40도. 약한 거가? 제일 다운이지. 우리 그때 캠핑 가서 먹었던 게 몇 도였지? 60도인가 그래 됐지. 아, 그거 엄청 센네. 와, 나 이거 솔직히 이제는 음료수 같다.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니 너무 쩔은 거 아이가, 혀가. 그러니까 먹고 깊은 거 없이 그냥 바로 탁 사라지는. 입 근데 좀 텁텁하네.
맥주를 한번 해보자. 어, 맥주를 한번 보자. 자. 짠! 이제 구형. 구형. 구형, 일단 향이 좀 세다, 확실히. 그냥 세다는 게. 코를 팍 친다. 두 개를 비교해서 센 거지. 막 세다는 건 아니고. 근데 많이 텁텁한 느낌이 드는데. 막걸리로 치면 가루가 있는 듯한. 나는 이게 나아. 깨끗한 막걸리와 이거는 가루가 있는 막걸리의 느낌? 좀 중후한 맛이 있는 것 같아. 이거에 비해서는. 코드레드입니다. 지금 애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잠꼬댄가. 어, 이 말대로 약간 중후한. 이거에 비해서는. 어.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맛은 원래 신형이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신형은 구형에서 한 번 더 필터된 것 같다 느낌이 근데 구형이 확실히 술 같네 뒷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코팅이 계속 돼 있다 아 근데 인위적인 맛이 나는데 나는 좀 구형에서 아, 말 그대로 이게 만 원이라 치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그냥 편하게 내 후배가 뭐랬냐면 이 똑같이 신형 샀거든 약간 대학 MT 때 선배들이 사준 위스키 양주 그런 느낌 난다 하더라고 씁다 조금 씁네 아, 일단 먹자 입에 지금 가득 있거든요 여기서 한 잔 소주처럼 어 확실히 족발이랑 먹으니까 구형이 어울린다 구형이 신형은 너무 그냥 밋밋하니까 그냥 족발이 오래 이겨버리는 것 같고 근데 구형은 약간의 중후한 맛이 있었는지 그래도 족발을 이기는 듯한 느낌 드네 지금 방금 구형 먹었고 이제 신형 나는 근데 깔끔해서 이게 더 나은데 아니 이게 느끼하잖아 족발이 어. 그러니까 이게 좀 깔끔한 맛이 나니까 그러면 페어링은 이는 신형이 더 좋고 솔직히 12,000원 치고는 진짜 대박이지 않나 솔직히 12,000원 하면 놀랄 것 같은데 소주보다 더 싸다 어떻게 보면 그치 이거는 근데 하이볼로 안 먹지 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은 거지 편하니까 싸니까 그래 치면 훨씬 싸지 어, 그러니까 난 비싼 거는 솔직히 하이볼은 못 먹거든 이런 건 그냥 막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알코올 성비로 따졌을 때 이건 완전 극가 성비지 친구들 모임 가서 두세 명 들어가고 그러니까 취향은 어차피 똑같고 그리고 비싼 거는 나중에 취향의 맛도 모르거든 그렇지. 한 열 병 들고 가가지고 먹기 진짜 딱이지 않나 근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도수의 차이에서 니는 그건 알겠지 아 도수의 차이는 아는데 근데 만약에 40도로 가지고 내가 주면 가격을 맞춰보세요 난 절대 모르지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전에 먹은 위스키들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밍밍한 거지 만약에 진짜 온 사람들은 40도 세거든 보면 영국산 소주네 그렇지 그렇지 영국산 소주네 그렇지 더 민술이네 근데 이걸로 무슨 향을 잡아내겠다 하는 것 자체가 12,000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네 왜냐면 위스키라는 걸 느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원소주 극딜했잖아 욕도 먹었지만 이게 훨씬 나은 거지 가격은 똑같고 비슷하고 그것도 뭐, 비싸다 이거 그거는 만 얼마 했지 만 얼마 근데 높아져. 이거는 12,500원인데 40도 도수가 두 개인데 느낌도 낼 수 있고 또 욕먹나 이거 근데 훨씬 낫다니까 아니 이거를 좀 비싼 공병에 싹 부어가지고 그러면 대박이지 그러면 또 맛이 달라지지 향이 좀 살짝 입혀지니까 그리고 기분이 다르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내 몰래 이거를 좀 비싼 공병에 싹 부어 야 이거 진짜 비싼 거 안 부어봐라 그럼 절대 모르지 모르지 그리고 나도 모를 거야 그럼 나도 술 취해가지고 오 이렇게 비싼 술을 내가 먹나? 이럴 걸 그래. 와 근데 깜짝 놀란 거는 둘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라떼 먹고 이거 신형 먹으니까 겁나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요 깜짝 놀랐다 와 지금 겁나 비싼 거 먹고 만 원짜리 먹는데 겁나 맛있다고 둘 다 야 이 상태에서 구형 한번 보자 근데 아까 라뿌링 먹고 나니까 어땠는데 그거는 아 지금 기분이 좋아졌다니까 아까 진짜 멀미 할 것 같았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족발에 딱 신형 한 잔 딱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진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겠지 쌍욕하는 거지 이거는 사과해라 죄송합니다 근데 좀 그 마음 약간 이해된다 12,500원짜리 제일 맛있다고 그냥 마음 편하다 아 그래? 그냥 뭐 있잖아 뭐 고민 없이 맘에 들어도 부담 없고 그냥 맛있다 숙취는 없겠지? 없지? 그 정도 아니다 이런 거 맞는 것 같다 데일리는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 그냥 소주처럼 진짜 싼 가격에 내가 그냥 15만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맛있고 찬양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12,500원에는 소주 사물 또 이거 사먹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사실 원소주 그거 힘들게 구하고 그래. 22도밖에 안 되는 거 가격도 비슷하고 근데 이거는 양주에 양주에 위스키에 그래 이거 만약에 손님 들어오면 이거 주기 낫지 그렇네 그러니까 원소주 내놓는 거보다는 이게 차라리 좀 근데 요즘은 원소주가 되면 이제 좀 트렌디하니까 하겠지만 우리 나이에 뭐 근데 사람들한테 테스트 하지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뭐가 더 맛있어 보이냐 이걸 따라주고 그 다음에 공병에 내가 만약에 블루라벨에 담았어 그리고 줘 무조건 맛있다
아 근데 좀 맛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향이 편한 술을 먹으니까 내 자세도 편해져. 이제 막 편하게 저희 또 한잔 하다가 또 중간에 키겠습니다. 왠구 짠!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왔다 갔다 한다. 어, 왔다 갔다 하네.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음식이라 생각하면 그냥 뭐 맛도 궁합이 있는 것 같다. 응응. 그리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뭔가 이 타이밍에 이거 먹으면 맛있고 또 똑같은 술인데도 이 타이밍에는 맛없고. 야 근데 괜찮은데. 또 비싼 거는 뭔가 생각해야 되고 뭔가 무슨 맛일까 막 고민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 할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막 음료수 마시듯이 막. 근데 20년 뒤에 이게 구형이 될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네. 그렇지 그렇지.